안녕하세요. TV.com과 행복한 시간이 되세요. 함께하는 이 순간을 응원합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로 후원하는 사랑의 손가락 운동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승질머리 하고는 천천히 가서 그 앞에 저거 끼어들어야 돼. 전방에 낙석불입니다. 이어서 그 커브 구간입니다. 전방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왼쪽이잖아. 약 300m 전방에서 춘천 방면 왼쪽 도로입니다. 전방에 그 커브 구간입니다. 저기 지방 사죠? 왼쪽 도로입니다. 여기서 여기 왼쪽 일로 나가 이리 도는 거 맞지? 어, 맞아.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오른쪽 도로입니다. 여기도 좌회전이야? 좌회전이야. 가다가 저 청평 단위를 건너야 돼.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우리 절로 올라가는 거. 아이고 멋있는. 이 다리 올라가네. 약 5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500m 전방 신청평 상급 양수리 3회 방향 5회선입니다. 코스가 너무 멋있지? 센스 레저 같은 거. 여기서 낚시해도 돼? 여기 그럼 약 300m 전방에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약 300m 전방에서 양수리 3회리 반전 5회선입니다. 마치 이 우회는 그게 없잖아. 공익 시선이 하나도 없어. 여기서 우회전이네. 어, 우회전이야. 여기는 북한이 북한이랑 연결되는 거야. 여기가? 아니야. 북한가 아니야? 아니야. 이거는 저기 춘천에서 내려오는 물일 거야. 그리고 내려가면은 또 이렇게 저기 낙수리가 있어. 낙수리 두물머리. 바다 두물머리도 보니까? 그 남한강이랑 북한강이랑 이거 북한강이거든. 아니 가다가 들릴만하니까 그렇지. 두물머리 뜨거워서 좀. 아니 뜨거워서 지금 어디? 날씨 꼭 풀려야 돼. 좋아해. 아우 여기도 멋있다. 이어서 과속 방지턱이 있습니다.
부근입니다. 약 1km 전방에 목적지 부근입니다. 앞에 아니 그거 이거는 모르겠다. 뭔지 좀 저기 뒤에 거는 저기 레스토랑이던데. 호텔 같은데. 여기다 호텔이 멋있다. 광장의 호텔이. 전방에 사고 나발 구간입니다. 이어서 과속 방지 턱이 있습니다. 여긴가 보네. 여기? 여기 맞아. 목적지에 도착했어. 여기 맞아? 여보리 내려가는 길이네. 길이? 응, 이쪽 내려가. 여기 너무 좁아. 아, 이거 어떻게, 여기 어떻게 내려가? 뒤로 후진해서 좀 갈 길을 만들어야 돼. 여기가 우리 차 못 지나갈 것 같은데. 지나가. 여기 넘어가는구나 우리가.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전방에 급커브 구간입니다. 이어서 낙석도로입니다. 전방에 낙석도로입니다.
웬 미술관 카페네. 어이구 뭐 이렇게 여기에 막 달리니까 사고 날까봐 그렇게 사람을 많이 힘들어. 태훈아 여기 아주 힐링에서가 너무 멋있어. 교통정보를 반영한 실시간 빠른 길이 선택되었습니다. 새로운 경로로 안내를 시작합니다. 약 300m 전방에서 터널입니다.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여기도 뭐, 많네. 야, 차들 봐. 아니, 여기 몰려있네. 약 300m 전방에서 서종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좌회전이네. 고속도로 들어가는 거야.
그거 정말 사기도 쉽지 않아. 1km 항월고 내부 순환로 반면 왼쪽 직진입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이쪽은 다 되네. 저쪽이 동네에서 평가하는데 차량 단속 구간입니다. 쪽이야, 이쪽은. 이어서 시속 70km 구간입니다. 딱 그거만이잖아. 떡볶이 가게도 아니고 진짜.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단무지자 주잖아. 늙은 쥐에 무두개 들은 게 다잖아. 진짜. 돈은 그냥 쓰러 모으겠어. 닭고기 5천원 넣지도 않을 것 같은 것 같아. 500m 항월고 내부 순환로 반면 왼쪽 직진입니다. 왼쪽 차로로 주행하세요. 근데 지금 갈 때보다 짧게 걸린 거야. 맨 끝으로 들어가야 돼.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갔어. 그쪽으로 간 적 한 번도 없어요. 아니 지난번에 그렇게 갔다니까 내가 확실하게 아는데 왜 그래. 갈 때는 그렇게 간 적이 없어요. 갈 때는. 올 때는 그쪽으로 왔는데 갈 때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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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산대교 쪽으로 가다가 잘못 가가지고 저쪽 양평으로 갔었지. 횡단보도 가운데 괜찮아. 아무도 지금 없잖아. 여기 사람도 안 다니는 거고. 다 건너가서 오른쪽으로 빠져야 돼. 알았지? 이쪽으로 간 적 없어. 그럼 나야가라 폭포 쪽으로 가서 한 바퀴 돌아서 일로 들어갈 수가 있어. 안양천으로. 우리 그때
그때 출발 안 했으면 더 늦을 거예요. 그렇지. 조금 더 늦게 왔으면은. 그래도 맛있게 많이 먹었지? 응. 백숙보다랑 100배 낫지. 무슨 맛 없어. 뭔 맛은. 깊은 맛을 몰라서 그런 이거. 선입하산과 월드컵 세계 명단 교차로에서 올림픽대로 양화교 반대 오른쪽 도로입니다. 자자반도 여기 앞에 있는 거 아니야? 와이키키 마켓. 저거는 네가 얘기한 거지. 그러니까. 응. 이 근처야. 한강공원에서 먹는 거 진짜. 거기도 저럴 게는 마찬가지야. 식당이 아니고 그런 데면 다 더러워. 저기서 얘기 바로 해야 돼. 완전 우측으로 지난번에 갔었어. 아니 우측으로 안 갔어요. 좌측으로 가다 거기서. 아니 아니라니까. 참 이래 가다 봐. 이렇게 가면 어디? 양화교로 갈 거야? 올림픽대로 갈 거야? 올림픽대로 가. 원래는 양화교로 가야 되는 거야. 여기서 회사가 약 300m 전방에서 올림픽대로 양화교 방향. 올림픽대로 간다 이거. 붉은 줄 따라서. 잠시 후 오른쪽 도로입니다. 이어서 왼쪽 도로입니다. 저거 여기 중간이잖아. 양화교는. 어느 쪽 가라고? 이쪽으로 가라고 이렇게 내리 이쪽으로 내려가라고. 지난번 이렇게 왔다니까. 이렇게 왔잖아 지난번. 지난번 이쪽으로 안 가고 이쪽으로 갔어. 이쪽으로 갔다고? 네 얘기 하자니 양화교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라고. 아 참 이렇게 얘기를. 이리로 가서 우리는 저쪽. 이건 자 이건 잘못 간 거야 그때는. 달리기 하는. 아 참나. 이건 이제 양화교 아까 그 중간으로 얘기하는데 왜 자꾸만 얘기를 해? 지난번에도 저리 갔어야 되는데 하고서 이리 갔는데. 이게 지금 맞아. 참나. 이게 안 가야지 지금. 종합동작 경로를 재탐색했습니다. 지난번 이리 갔어. 잘못 들어왔다고 하면서. 거기랑 반대편이야. 아니 맞다니까 내가 이 길은 내가. 청리도 쪽으로 갔다는데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 이거 내가 지금 영상 찍어놓은 거 있어요. 약 1km 전방 형산대교 남산 교차로에서. 참 하여튼 당신 우기는 데 뭐 있어. 내가 이 길을 영상 다 찍어놓은 증거가 있는데 뭔 소리야. 지난번에 저쪽으로 가야 됐 가야 됐어야 됐는데 하면서 내가 다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약 500m 전방에서 다시는 나가는 거라고 지난번에도 그렇게 했다고. 전방에 미끄러운 도로입니다. 이어서 급 커브 구간입니다. 성산대교 내부 순환로 방면 오른쪽에 도시고속도로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이어서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전방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잠시 후 오른쪽 출구입니다. 이어서 회전 교차로에서 도시 방향입니다. 진입 시 회전 차량에 양보하세요. 내가 왔던 길이니까 금방 잘 알지 이거는. 잠시 후 회전 교차로에서 도시 방향 두 번째 출구입니다. 한강공원 방향 9시
10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내 그래 얘기하잖아. 여기 참나 지난번에 이리 왔다니까 당신이 실수했다고 하면서 저쪽으로 가려는데 이쪽으로 왔네. 그냥 가요. 그냥 가. 약 500m 전방에서 지난번에 이렇게 갔어요. 알어. 뭐 알면서 뭘 알기는. 내가 그 양화교로 내가 그 중간으로 빠져나가야 된다는 거 얘기했구만. 그렇게 우기고 있어. 내 중간으로 얘기 분명히 얘기했는데 당신이 우겨서 이리 온 거야. 약 300m 전방에서 좌회전입니다. 엄마가 하도 고집을 부리니까 그러지. 구간입니다. 여기 잘 봐야 돼. 여기서 여기서 저쪽 건물 이쪽으로 가서 유턴하면 돼. 저 끝에 가서 이걸 올라가야 되니까.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여기서 이쪽으로 돌아서 저 끝으로 나가야지. 여기로 해서 저 차 따라가면 돼.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이쪽으로 나가야 돼. 좌회전입니다. 지난번 이렇게 왔다니까 왜 그래? 잘 알지 나가. 어? 지난번 실수를 한번 해서 아는 거야. 내가 이 길로 오늘은 내가 이 길로 안 가려고 그 길로 가려고 마음 먹고 있었는데 당신이 그냥 가득 우겨서 내 다시 또 이 길로 온 거야. 잠시 후 응?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보지 않아. 막히지 않으니까 항상 당신은 그런 식 인정을 안 해. 인정을 아예 잘못했어. 잘못했어. 이제서야 인정하네. 아이고 응. 김문수처럼 해야지만 인정을 해. 응? 내가 어사무사 하면은 빡빡 우길 텐데. 응?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워낙 김문수가 그냥 응? 철벽으로 가니까 그냥 꼼짝을 못하잖아. 응? 조심하세요. 뭐야 이 사람은? 파란불 어. 저건 무슨 차야? 되게 커대요. 수출한 차야. 워낙 김문수가 철벽으로 하니까 다 꼼짝 못하잖아. 강의를 들었대. 어. 다 왔구만 이제. 뭐야 이거? 이거 이렇게 이리로 나가면 돼. 저 안양천이야 이제. 아니야 이거를 전방에 주정차 위반 단속 구간입니다. 이어서 급 커브 구간입니다. 뭐 이 자식은 또 여기 내려달라 그랬나 보지. 전방에 급 커브 구간입니다. 그 노동운동을 해서 감옥살이도 살고 별 정말 고생 많이 했더라고. 저기 그냥 죽으면 죽으려고 왼쪽 직진입니다. 민주당이 박살 났잖아. 다 댓글에도 다 김문수 응원하더라고. 그러면서 댓글에 어이구 댓글만 봐도 교육이 된다고. 잠시 후 왼쪽 직진입니다. 왼쪽 차선을 이용하십시오.
물 마실래?